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여러분, 불과 어제, 미국은 사실 오늘인데, 10월 18일에 미국에서 USAPL, USA Powerlifting 이라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마이너스 74kg, 그러니까 74kg 체급의 선수가 무려 몸무게의 11배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10배를 달성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뭐, 740, 74면 740이잖아요. 그건 많이 봤었는데, 와, 11배. 그러니까 74로 저는 800을 넘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드디어 80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선수기도 하고, 자세가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말도 안 되는 기록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켰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저는 사실 한이 영상을 10번 넘게 돌려봤는데 새로 보는 척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쿼트 영상입니다. 이 선수가 작년에 IPF 월드, 그러니까 작년 대회에서 이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83kg인가 285kg로 세계 기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대회에서는 첫 번째 시기가 267.5였고 두 번째 시기가 28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시기를 293kg로 도전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영상들이 아직은 인터넷에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저도 어떻게 인스타에서 이렇게 막그 인스타에서 어떻게 구하구한 영상이라서 아직까지 전 영상이 공개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마지막 시기, 3차 시기 293kg 네를 하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도록 자. 일단 근데 미국에 잠깐 멈췄는데 일단 미국의 파워리프팅 이 문화를 보면 굉장히 축제처럼 해요. 이렇게 사회자가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관객의 호응을 북돋아주고 굉장히 즐겁게 대회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축제 같은 느낌이고요. 아무튼 보겠습니다. 이 테일러 에드드가 방금 이제 이 무게를 짊어지고 나올 때세 발자국을 걸어 나오는데 이 테일러 에드드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아시겠지만 가벼운 무게든 무거운 무게든 항상 이렇게 세 발자국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똑같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스탠스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라고 생각하고 역시 세계 최정상 선수들은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테일러 에드드는 브레이싱을 굉장히 잘하는데 복압을 채워 넣는 모습을 정말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특히 영상 뒤에서 복압을 넣는 걸 보면 정말로 허리의 정렬을 바르게 잡고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고 상체가 거의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신기록 도전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볍게 일어나죠. 제가 사실 이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선수는 항상 안정적인 자세로 모든 리프트를 수행해요. 자기의 맥스 이상을 105% 이렇게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항상 똑같은 자세로 안정적이게 수행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서 약간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테일러 에드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스탠스가 넓은 편이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어깨 넓이 정도로 쓰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어깨 넓이로 쓰게 되면 파워리프팅의 로우바 스타일에 있어서는 깊이를 내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도화를 신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네, 이렇게 브레이싱을 채워놓고 바벨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상체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내려갔을 때 깊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이건 역도화를 신었기 때문에 이런 충분한 깊이가 나오는 것 같고요. 깊이도 좋고요. 올라올 때 엉덩이가 살짝 뒤로 빠지면서 엉덩이를 강하게 밀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이때 상체 포지션을 보면 상체가 거의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탑 선수들의 능력인데, 이 스쿼트를 할때 무게가 무거워지면 상체가 접혀버려요. 근데 이렇게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상체가 정말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와, 정말 그냥 완벽한 리프팅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293kg란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거의 체중의 한 4배 정도 되는 무게인데 정말 가볍게 말도 안 돼, 가볍게 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벤치프레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저번 대회에서 벤치프레스 기록이 이미 197kg였어요. 74kg에서 197kg를 들었고 이번 대회에서는 1차 시기가 185였고 2차 시기가 192.5, 3차 시기가 199kg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말도 안 되는 스트렝스죠. 사실 이 선수가 굉장히 저는 이 선수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선수는 밸런스가 좋아요. 보통 74kg급의 선수들은 어떤 특정 하나의 리프팅을 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벤치프레스를 잘한다든가 특히 일본에 많죠. 74kg급의 벤치프레스 세계 신기록자들 그리고 뭐 74kg의 이제 데드리프트 세계 신기록자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스페셜리스트들이 있는데 이 선수는 스페셜리스트도 인데 그냥 다 완벽해요. 다 밸런스가 너무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3차 199kg를 시도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립을 굉장히 와이드하게 잡고 있죠. 거의 널린 끝부분에 맥스 그립으로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견고한 아치를 만들고 있고 심지어 지금 보셨다시피 언렉도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언렉을 자기가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까지 자기가 끌고 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야 등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진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아니면 무게를 처음부터 느낄 수 있어서 무거운 무게일 때 쫄지 않는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언렉을 자기가 하는 선수들도 많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언렉을 제가 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테일러 헤드드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걸 보면 내려갈 때 그냥 팔꿈치가 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벌어지면서 내려가죠. 그리고 바벨이 살짝 뒤로 밀리면서 그대로 올라오는 걸볼수 있는데 역시 엘리트 선수들은 대부분 바벨을 살짝 대각선 뒤로 밉니다. 물론 아치가 크기 때문에 직선으로 미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살짝 뒤로 밀면서 맨 마지막에 왔을 때는 어깨와 이렇게 나란하게 되게끔 됩니다. 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보통 이렇게 3차 시기는 105% 정도를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무게를 들기 때문에 이 내려올 때 보통 대부분 쫄거든요. 컨트롤을 하기 마련인데 지금 테일러 에드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냥 쫙 떨어뜨려 버리죠. 근데 물론 이게 컨트롤이 안 됐다는 뜻이 아니고 컨트롤도 하면서 내렸고 와, 지금 다리를 보시면 완벽한 타이밍에 레그 드라이브 들어가면서 바벨 살짝 띄워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가슴으로 쭉 밀어 올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 선수들의 이런 템포, 타이밍 이런 것들을 맞추는 이 테크닉들이 저는 정말 너무 완벽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자세의 안정성 정말 탐나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벤치프레스를 봤고 이제는 데드리프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데드리프트가 작년에 312.5kg로 그래서 토탈 790을 달성했는데 이번에는 1차 시기가 295kg, 2차 시기가 310kg, 3차 시기가 320kg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데드리프트는 스모 데드리프트인데요. 한번 일단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0kg입니다. 320kg. 말이 안 나오죠. 이제 제가 이 선수를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데드리프트를 진짜 쉽게 들어요. 진짜 항상 한 번도 그 그라인딩이라고 하는데 좀 힘들게 달달달달달 끌려 올려오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고 항상 이렇게 들어 올리고 내려놓고 미소를 지으면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되게 흥분했네요. 자기가 아마 근데 지금 이렇게 바벨을 집어던지고 머리 쥐어잡죠. 이거 왜 그러는 거냐면 원래 데드리프트 규정상 바벨을 내려놓을 때 이렇게 집어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집어던져도 되는데 컨트롤하면서 집어던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바닥에 집어던지면 원래는 파울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냥 통과된 것 같아요.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죠.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고 스탠스는 적당하게 넓은 스탠스를 쓰고 보면
지금 이제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앞으로 집어넣는 거는 웨징이라고 하는데, 이 엉덩이에 딱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이 엉덩이를 기준점으로 뒤로 잡아당기겠다는 뜻이에요. 딱 잡아당기는데 이 선수도 뭐 어떻게 저는 이 무게가 이렇게 그냥 위로 쑥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위로 쭉 뽑아버리죠. 와, 다시 한번 볼게요. 와,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든다. 일단 엉덩이가 약간 낮게 들어갔다가 엉덩이가 살짝 먼저 들리면서 이제 힘쓰는 포지션에 왔고, 여기서부터 이 무릎이 펴지면서 다리의 익스텐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엉덩이가 앞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니 익스텐션이 일어나고 힙 익스텐션이 일어나면서 데드리프트를 수행하는 딱 전형적인 그냥 스몰 데드리프트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립의 능력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테일러 에드드란 선수가 812kg로 체중이 73.7kg로 개체를 했대요. 73.7kg 개체를 하고 812kg를 들어서 몸무게 11배. 그러니까 뭐 74kg 체급이 800을 넘겼다는 것도 대단한데 몸무게 11배를 들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선수고 존경스럽고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되는 순간이고, 아, 내가 단정지었던 한계를 또한번이 사람이 깨줬기 때문에 저는 또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세상에 이런 괴물이 존재하지만 인간이, 이 사람도 결국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